안녕하세요. 저는 주경야독이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산림 기사, 산업 기사 강의를 맡고 있는 이정희라고 합니다. 산림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를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저희 산림 기사, 산업 기사의 19년도 출제 경향이라든지 또는 시험 요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산림 기사, 산업 기사의 시험 요강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미 이제 산림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간간이 저에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잠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림 기사부터 보시면 뭐 시행처는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되겠죠. 그래서 기술 자격을 소지하거나 관련 학과 졸업이거나 또는 순수 경력이거나 이세 가지인데요. 이것이 이제 기사와 산림 기사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 자격 소지자 같은 경우는 동일한 유사 동일 분야이거나 유사 분야에서의 기사라든지 또는 산업 기사에다가 1년의 경력이 있다든지 기능사에다 3년의 경력 등등. 그리고 관련 학과는 이런 관련 학과죠. 임학과, 산림자원학과, 그리고 산림과학과 이런 산림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자이거나 또는 3년제 전문대 졸업을 하고 1년의 경력 플러스는 다 경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또는 순수 경력일 때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했을 때 산림 기사의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보다 우리는 이 시험 과목에 대해서 좀더 알고 계셔야겠어요. 저희 산림 기사 같은 경우는 과목이 몇 과목이죠, 여러분? 다섯 과목이죠. 그래서 조림학, 보호학, 경영학, 임도공학, 사방공학이 있죠. 산업 기사에서의 과목은 틀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먼저 필기는 이렇게 다섯 과목이 있고요. 또 실기는 산림 경영계획 편성 및 산림 토목 실무라고 해서 실기에는 필답이라는 것이 있고 필답이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주관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 건 필답이라는 시험이 있고 실질적인 작업형, 작업을 해봄으로써의 그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통해서 저희는 실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검정 방법 다시 이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필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이제 객관식 저희 사지선다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지선다형 중에 고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당 30분씩이니까 3,50이니까 약 150분이죠. 그래서 몇 문제 20문항씩 총 5과목이니까 100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50분 동안 100문제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지선다형으로 필기 같은 경우는 실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답형이 있고 작업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필답형 같은 경우는 필기에서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의 정의라든지 어떤 것의 특징이라든지 종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쭉 적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답형은 굉장히 고도의 공부를 요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근데 이제 필답형 같은 경우는 조림학이나 보호학은 들어가지 않아요. 뭐 경영학, 임도공학, 사방공학 또는 뭐 기계학, 휴양관리학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러한 필답을 적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형도 마찬가지로 작업형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 작업형도 있고 저희 온라인 작업형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시험이 진행되냐면요. 작업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떠한 표준지라는 것이 주어지고요. 그 표준지에서의 내가 살리 수목의 수고라든지 직경 이런 것들을 재해서 전체적인 그 인분에 내가 경영하고자 하는 산림에 대해서 산림 경영 계획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는 거에서 그림도 그리게 되고 경영 계획을 직접 제가 그 산림에 대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계획 실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경영계획을 해보고 또 이제 질의응답이라서 감독관들이 직접 질문하는 것에 답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하층식상을 해서 하층식상을 직접 보고 이름을 적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실기의 작업형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 기준은 필기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을 평균을 했을 때 60점 이상이셔야 되고요. 과락이 있다는 거. 60점 이상이더라도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더라도 한 과목이 40점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기는 아까 제가 필답형이 있고 작업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필답형과 작업형을 각각 50점씩 배점을 하고 이두 개의 합산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은근 작업형은 같이 오프라인에서 공부
회사에서 직접 기계도 다뤄보고 하면서 점수를 좀잘 받는 경우가 있으나 필답형이야말로 본인들이 정말 다 외워서 써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열심히 해주셔야겠죠. 자,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1차 합격을 하면 2년 동안은 기간이 필기시험 면제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동안 따놓고 제가 실기를 한번 봤다가 또 떨어진다 하더라도 또다시 2년 안에 시험을 볼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산림기사는 이러합니다. 자, 산림산업기사도 마찬가지로 기술자격 소지하고 관련 학과 졸업하거나 순수 경력인데 이제 이건 2년이고 조금씩 틀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 봐두시고 본인이 지원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시험 과목이 보세요. 아까 기사 같은 경우는 다섯 과목이었는데 지금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몇 과목이죠? 네 과목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조리막, 보호학, 경영학, 그리고 산림공학이다. 그래서 기사에서는 임도공학, 사방공학이라고 했던 것이 산업기사에 에서는 산림공학이다 해서 임도공학과 사방공학을 묶어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기사보다 산업기사에서는 임업 기계를 좀더어좀 크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 사방공학에서는 사아이 산림공학에서는 임도공학과 사방공학과 그리고 임업 기계를 주로 다뤄서 문제를 내고 있죠. 그리고 이거 마찬가지로 산림경영 계획 편성 및 산림토목 실무를 또 보는데 이것도 기사의 어떤 작업평가는 또 조금씩 틀린, 물론 이제 한 7, 80%가 비슷하고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 거는 또 따로 작업평으로 배우셔야겠죠. 그래서 필기는 똑같이 얘는 30분씩 네 과목이니까 120분이고 문제는 80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요. 필답형도 시간은 좀 짧고 작업형은 3시간 정도로 비슷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산림산업기사도 이렇게 시험 요강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작업형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여기서는 간략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온라인 수업 시간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어떻게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계략적인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그때 들으실 분들은 들어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산림산업기사의 합격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전 과목 평균이 몇 점? 60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필답형과 작업형이 50, 50이고 두 개를 합산했을 때 60점 이상. 그래서 보통 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작업형을 공부를 저와 함께 열심히 하시면 한 40점, 만약에 잘 받으시면 40점이에요. 하층식생까지 잘 맞추셔서 40점을 맞고 필답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도 30점 정도가 맞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내가 25점에서 30점 정도 맞는다 생각하시면 작업형 같은 경우는 3, 40점을 맞을 수 있어서 합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기 시험이 2년 동안은 면제가 된다라는 사실. 자, 이제 대략적인 저희가 요강을 보셨고요. 요게 중요해요. 세부 출제 기준. 여기서 가끔씩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자, 산림기사, 조리막, 보호학, 경영학, 임도공학, 사방공학이다 해서 이렇게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임업 경영학 조리막이나 보호학이나 경영학 이런 것들은 산림산업기사하고 똑같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휴양관리라는 부분이 있죠. 요 과목 같은 경우는 산림산업기사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간혹 산업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휴양관리 강의가 온라인 공부하시다가 휴양관리 강의가 왜 없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산업기사에는 휴양관리가 들어가지 않는다. 자, 이 부분까지 들어간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산업기사에는 임도공학과 사방공학을 합쳐서 산림공학이다라고 해서 시험이 출제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좀더 산림기사가 임도와 사방공학을 자세하게 파고든다고 생각하시면 산업기사에서는 이두 개를 이두 개를 같이 묶은 산림공학이라는 것은 좀더 가볍게 임도와 사방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임도기계학이 플러스가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산업기사의 출제 기준 보시면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보호학도 다 똑같죠? 여기 보시면 보학과 똑같고 경영학에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제가 딱 움직일 때 휴양관리가 없어졌죠. 그리고 산림공학은 임도와 사방 아까 앞에서 보신 것들을 좀더 깊이 있게가 아니라 조금 더 개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임업 기계가 플러스가 된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출제 기준을 통해서 내가 공부할 방향을 좀 자세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할때 저는
색깔에 좀 포인트를 둡니다. 그래서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색깔에 포인트를 줘서 노란색이 가장 중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 중요, 그 다음에 하늘색. 이세 가지 색깔이 다 섞였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다라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요. 살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수학식이 있거나 하지 않아요. 수학식도 다 간단하게 정해져 있는 수학식들이고요. 대부분을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무엇의 종류를 쓰시오. 무엇, 뭐, 예를 들면 병해충, 그쵸? 수목병이라든지 또는 해충이라든지 그것의 종류, 그것의 정의, 또는 같은 수목이라도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수목 또는 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수목의 또 종류를 다 외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같이 재미있게 할수 있는 방법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 저는 또한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수업 때 쓰는 그런 자료 화면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빗물 침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더 눈으로 보기에 쉽게 쉽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또 이제 이런 전자시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사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더 이해를 하고 그로 인해서 좀더 빠르게 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시험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이렇게 노란색 뭐 형수법에 대해서 지금 그림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조금 더 쉽게 외워줄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했으면, 자, 이번에 2019년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저는 이제 시험이 끝나면 시험마다의 이게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살짝 분석, 출제 경향을 좀 분석해 봅니다. 그러면 제가 노란색이다, 초록색이다, 하늘색이다라고 얘기해서 적어도 하늘색까지는 무조건 외워줘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몇 퍼센트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것들이 나온 걸 A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B는 제가 다루기는 했으나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는데 문제가 나온 것들 B라고 하고, C는 나랑 공부를 하진 않고 어디서 얼핏 본 적도 아예 없는 것 같거나, 또는 본 적도 아예 없거나, 또는 봤어도 전혀 깊게 배우지 않았던 것들을 C라고 한다면, 이렇게 제가 노란색, 초록색, 하늘색으로 해놓은 A가 항상 몇 퍼센트 나오냐면요, 정확하게 70%가 나옵니다. 이번에 19년 2회 기출 문제도 69개가 정확히 A였어요. 그쵸? 그리고 정확하게 B가 20개, 그리고 C가 11개가 나왔네요. 제가 이건 정확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C가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A가 70%, B 단계가 한 20%로 C 단계가 한10% 정도의 비율에서 한두 개 정도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저와 함께 이런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종류만 공부를 하셔도 70점을 맞으실 수 있고, 게다가 B도 공부는 했지만 아주 중요하다고는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도 B 중에서도 반 정도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함께 공부할 때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란색으로 굉장히 중요한 식이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해서 그림을 통해 이해를 해보고, 이런 것도 고저 측량이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살림 측량에 있어서 중요한 측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9년도 1회도 마찬가지고 2회도 마찬가지고, 중요하게, 그러니까 단순히, 굉장히 제가 중요해서 단순히 암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것들이 70%였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살림은 수학식도 간단한 수학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수학식을 대입하면 바로 문제를 풀수 있는, 즉이 식도 뭐예요, 여러분? 암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0%가 우리가 중요하다고 외우고 암기하는 것들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출제 경향도 A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배우기는 배웠고 책에서도 본 적은 있으나 아주 중요하다고 하진 않았는데 나온 것들이 항상 20%가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아예 보지도 못했거나 전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가끔 나오는 것들이 몇몇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출제 경향이 비슷해요. 19년도 1회도 마찬가지고 2회도 마찬가지고 18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경향으로 출제될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수를 세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2019년 2회에서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산림보호학에서
여러분 2019년 이후에 문제 풀어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산림보호학에서 좀 그동안 많이 다루지 않은 것들의 어떤 해충이라든지 또는 뭐, 그 수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보호학에서는 수목병도 그렇고 해충도 그렇고 딱 배우는 저희가 범위가 있죠. 그래서 그것까지만 공부를 했었습니다만 그거 이외에 어떤 수목병이라든지 그 이외에 해충에 대한 것들이 이번에 좀 나왔어요. 그래서 보호학에서 조금 문제를 많이 좀 틀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나왔던 기출, 근데 교재에는 없었는데 나온 기출 같은 경우는 정리해 두셨다가 같이 공부를 하시면 그 기출 문제, 산림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기술 자격증도 마찬가지겠지만 산림도 마찬가지로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똑같이 기출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다고 하진 않았지만 5년, 4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또 기출 문제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그 70%를 열심히 외우시고, 그리고 기출 문제에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았는데 기출 문제에 나왔어? 하는 것을 같이 본다면, 적어도 이제 앞으로 2020년 시험도 그렇고, 그러면 적어도 80점 이상은 맞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합격점 이상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그 포인트를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열심히 외워주시고 그 외에 기출 문제에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으나 다뤘던 것을 같이 공부를 하신다면 80, 90점도 맞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해서 제가 뭐 19년도 그 출제 경향이랄 것까지는 없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산림기사 산업기사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시험 요강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출제됐고 어떻게 출제 앞으로 될 것이다라는 거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여러분과 이야기했던 거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저희가 기회 되면 같이 만나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